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언이 아니었던 고려거란 전쟁의 자신감. KBS의 TV 고려거란 전쟁을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제작진이 자신을 드러냈던 전쟁신은 기존의 사극과 다른 연출과 묘사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제목에 전쟁을 당당히 넣었던 이유가 자연스레 납득된다. 그러나 오로지 전쟁 장면만이 고려거란 전쟁의 매력이 아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의 연기 역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고려거란 전쟁은 당대 최강국 거란과의 26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고려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시대를 이룩한 고려의 황제 현종과 강감찬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서기 993년부터 1019년까지 이어진 여요전쟁 중 23차 여요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전쟁을 넣은 고려거란 전쟁은 작품이 공개되기 전부터 전쟁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 발표회에서도 김한솔 감독은 제작비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해졌다. 엄두를 못 내다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오랜만에 나왔다 고 강조했다. 작품을 통해 공개된 흥화진 전투, 통주 전투 등은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5회부터 시작된 흥화진 전투에서는 투석기와 관측병을 활용해 공성전에 나서는 거란군의 모습을 시작으로 이를 처절하게 방어하는 고려군의 모습이 그려졌다.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은 진형을 갖춘 상태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거란의 침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성벽에서 잠이 든 양규, 입에 묻은 밥풀을 뗄 시간도 없이 전투에 돌입하는 고려군의 모습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려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전진하는 거란군을 향해 고뇌 끝에 화살을 쏘는 장면과 승리 이후 가족을 잃은 백성들의 울부짖는 모습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흥화진 전투가 수성과 공성의 재미를 담아냈다면 이어진 통주 전투에서는 회전의 매력을 담아냈다. 단순히 활을 쏘고 이후 백병전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전투와 달리 검찰을 앞세운 고려군이 질서정연하게 진을 세운 뒤 거란의 기병을 막아내는 장면은 많은 호평을 받았다. 검차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나 투석, 쇠돌이깨, 장창 등 다양한 병기를 활용하는 모습은 흥화진 전투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다만 실제 역사서에는 강조는 계속된 승리로 인해 자만했고 이로 인해 적의 급습을 막아내지 못해 허망하게 패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에는 이에 대한 묘사가 부족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패배로 그려진다. 물론 고려거란 전쟁만이 가진 전투 장면의 신선함과 완성도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고려거란 전쟁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전쟁뿐만이 아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시청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작품 초반에는 백성현이 연기한 목종 캐릭터가 있었다. 목종은 기존에 보여주던 1차원적인 암군의 모습이 아니라 입체적인 모습을 통해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목종의 퇴장 이후에는 강조, 이원종, 와양규, 두 장군이 극을 이끌었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켰지만 단순히 반역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인물이다. 충분히 제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고려에 대한 충심으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던 현종에게 직접 부어를 하사받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많은 감동을 안겼다. 고려의 충신 양규 또한 꺾이지 않는 충심으로 많은 시청자를 자극했다.
그 사이 현종, 김동준, 곽강감찬, 최수종의 캐릭터 빌드업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위에 오른 현종은 강감찬 등 주변 인물의 도움을 통해 군주로서 성장하고 있다. 항상 강감찬의 말을 경청하던 현종이 처음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강감찬 역시 대쪽 같은 기세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바가지를 긁히는 모습으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제국의 군주다운 위엄을 자랑하는 야유룡서, 야유룡서의 오른팔로 압도적 무게감을 자랑하는 소배압, 누구보다 빠르게 거란군에게 항복을 선언한 이현운, 고려희라라는 별명이 붙은 강감찬의 처, 거란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김숙흥 등 많은 인물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5.5%의 시청률로 시작한 고려거란 전쟁은 7회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8회 7.9%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다. 강감찬의 기책으로 시작된 거짓 항복을 비롯해 양교의 곽주성 탈환, 현종의 몽진과 거란군의 퇴각 등이 차 전쟁만 하더라도 굵직한 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2부작 고려거란 전쟁은 이제 막 4분의 1을 지났다. 자신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고려거란 전쟁이 남은 4분의 3을 어떻게 그려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위토미, 욕망만 크고 상상력은 빈곤한 괴물이 된 속편. 한국 크리처물의 가능성을 보여준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2, 3년 만에 새로운 괴물,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다. 김칸비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1편은 2012년 12월 공개되어 한국 시리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톱 15 안에 오르며 오징어 게임, 2021, 이전에 세계적인 흥행을 이뤘다. 시즌 2와 3을 동시 제작해 올해와 내년에 공개하는 스위트홈은 웹툰과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세계관 확장을 시도한다. 스위트홈 2는 전편 마지막 10화에서 이어진다. 차현수, 송강, 는 괴물 정희명, 김성철의 숙주가 된 편상욱, 이진욱 에게 납치되었다가 그들과 같은 특수감염인들이 실험체로 잡혀있는 밤섬 특수재난기지로 향한다. 안전캠프로 향하는 트럭에 몸을 실었던 이은유, 고민씨, 와윤지수, 박규영을 비롯한 그린홈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스타디움에 도착한다. 그린홈 주민과 헤어진 서희경, 이시영, 은현수와 남편 상원을 찾기 위해 밤섬 기지에 잠입한다. 아파트 바깥으로 나온 그린홈 생존자들의 각계 전투가 펼쳐지는 가운데 시즌 2에선 괴물 전담 부대 까마귀 부대원들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그린홈 주민들을 차로 이송하다가 함께 고초를 겪으며 인연을 맺는 이병 박찬영, 진영, 냉철함과 비밀스러운 면을 지닌 상사 탁인환, 유호성,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부대원들을 돌보며 탁 상사를 경계하는 중사 김영후, 김무열, 각 까마귀 부대 주요 인물들이다. 여기에 밤섬 기지에서 괴물화를 연구하는 임박사, 오정세, 이경의 딸, 김시아, 새로운 캐릭터로 합류한다. 아파트 안에서 밖으로 무대를 옮긴 새 시즌답게 1화는 시작부터 화려한 도로 추격전을 연출한다. 한정된 공간이었던 전편과 다르게 넓어지고 탁 트인 공간을 시청자들에게 보란듯이 확인시킨다. 이후에도 버스 탈출 장면, 스타디움 폭격 장면, 야외 괴물 소탕 장면 등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버금가는 규모와 볼거리를 안겨준다. 인간성에 관한 주제의식은 더 강화했다.
인간과 괴물의 구분이 모호해진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 주인공들과 새로운 인물들은 괴물보다 끈질긴 내 안의 욕망, 괴물과 싸우고 갈등한다. 아파트를 탈출한 그린홈 생존자들은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새로운 스위트홈, 이 될 줄 알았던 생존자 지역 캠프는 감옥과 다름없다. 생존자들과 군인들이 모인 이곳은 약육강식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스타디움을 관리하는 지반장, 김실록, 과수호대를 이끄는 탁 상사의 대립,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한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 새로운 지옥도를 펼쳐보인다. 윤세아와 양혜지가 캠프 거주자로, 현봉식과 재원비는 외부 생존자로 등장해 다채로운 인간상을 연기한다. 스위트홈이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살펴보는 원작의 재미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저마다의 사연이 모자이크처럼 들어맞아 큰 그림을 읽었다면 더없이 즐거운 감상이 되었을 것이다. 한데 이번 시리즈는 수많은 캐릭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 기존 캐릭터와 새로운 캐릭터의 역할 분담과 비중 조율에 실패하면서 주인공은 많아지고 기존 주인공들은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 모든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역효과를 부르고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안긴다. 에피소드마다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엮다 보니 극이 산만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캐릭터들 중에서 선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고찰하게 만드는 인상적인 캐릭터를 손에 꼽기도 어렵다. 시즌 2의 아쉬움을 그나마 달래는 건 전편보다 진화한 괴물들이다. 특수감염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착한 괴물과 악한 괴물 등 성격과 욕망에 따라 색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괴물들이 출몰한다. 초반에 등장하는 숨바꼭질 괴물, 링거 괴물, 옷더미를 뒤집어 쓴 사치 괴물, 연인을 잃고 방황하는 신부 괴물 등 인간성을 지닌 괴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연근 괴물, 눈알 괴물 등 시즌 1에 등장했던 괴물들이 다시 모습을 내밀기도 하고 괴물 대 괴물로 맞서 싸우는 현수와 상욱의 진화된 모습도 위력적이다. 오리지널 스토리로 승부수를 띄워쓰나 스위트홈 2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그다지 새롭지 못하다. 캠물화의 본거지가 드러나는 후반부로 갈수록 어딘가 익숙한 모양새를 취한다. 그리처가 등장하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익히 보아온 형식과 비주얼을 답습하고 만다. 한국 크리처물의 도약이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다. 나날이 진일보하는 한국 VFX 기술력이 날개를 활짝 펼칠 만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캐물화가 된 인간, 아이, 어머니 등 을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는 장면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즌 3을 위한 포석이라 보기에도 시즌 2의 결함들은 쉽게 가릴 수 없을 듯하다. 어쩌면 드라마 자체가 시리즈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